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등드름이 지나가고 난 자리의 흉터와 색소 침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등드름이 지나가고 나서 등에 여드름 흉터와 색소 침착이 유발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등드름 흉터와 색소 침착은 왜 생기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등드름, 여드름, 흉터와 색소침착은 우리가 등드름에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등드름, 흉터는 움푹 패인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색소침착의 경우에는 갈색부터 어두운 검은색까지 정말 다양하게 색소침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등드름 흉터와 색소침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노스카나 겔과 콘트락투벡스 겔과 같은 그런 여드름 흉터 치료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흉터 치료제는 등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 치료제는 등 여드름 부위의 흉터 부위를 보습하고 조직을 연화시켜서 흉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은 샤워를 하고 나서 사실 손이 잘 닿지 않는 그러한 피부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샤워 후에 보습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여드름 흉터와 색소침착이 더 쉽게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드름 흉터 부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재생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고 색소침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백기능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미백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등드름의 여드름 흉터와 등드름의 색소침착을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개선시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등에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피지 분비가 적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로션이나 영양크림 그리고 보습크림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색소침착이 생기지 않도록 자외선을 차단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반팔 티셔츠를 입거나 긴팔 티셔츠를 입게 되시는 경우에는 이 티셔츠들이 기본적으로 자외선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등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의를 탈의하고 자외선을 쬐거나 혹은 수영복을 입은 경우에 자외선에 의해서 등 피부가 노출될 수 있는데 이때 등 여드름의 흉터와 색소침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등 여드름 부위가 심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등드름의 흉터와 색소침착을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등드름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드름이 지나가고 나서 여드름 흉터와 색소침착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면 반드시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서 꼭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